복수수, Z 켈리 복수수를 Z 발음할 때 완주하는 복수 Z는 자 먼저 전개를 해봅시다. 자리도 있고 Z 플러스 2딱 됐죠, 그죠? 그러면 이거는 Z 바 마이너스 1 됩니다. 는 Z Z 바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플러스 2 Z 바 마이너스 2는 Z 바 Z로 되어있죠, 이거는.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Z 바 플러스 2Z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. 아, 뒤에 플러스 3Z 바가 있죠. 그러면은 Z 바 Z 그 다음에 플러스 2 Z 바죠. 그 다음에 2Z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. 자,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Z를 A 플러스 AI로 주지 있잖아요, 그죠? 그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, 그죠?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건 A 마이너스 AI 되고, 그 다음 A 플러스 AI가 되고, 플러스 2 Z 바 A 마이너스 AI 플러스 2 A 플러스 AI 마이너스 2 되죠. 자는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, 이거는 사라지겠죠, 그죠? 2A,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는 이제 마이너스 1로 합시다.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죠. 그러면은 2a 제곱 플러스 4a는 0 되고, 2a로 묶으면은 a 플러스 2는 0 되고, a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자, a가 0이 아니랬으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래 놓고 a 제곱 그래 주죠. 그러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.